자연지 출산, 특히 가정 출산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는 분 보면 그러한 게 걱정이 된다면 저는 병원에 가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걱정들은 제가 가지듯이 저를 선택한다면 제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지 사모님은 그런 거 일절 하지 마라. 산모를 이제 가정 출산한다고 이게 오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남편하고 면담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어떤 임신 기간을 보내는데 그걸 많이 봐요, 정서적인. 맞아요. 저희랑 미팅할 때도 그거 보셨죠. 그치, 그게 정말 중요해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거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거를 보면 출산은 즐겁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혈한다거나, 태반 박리가 일어난다거나, 그죠? 난산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게 비정상적인 거지, 정상적인 그렇지, 것은 그렇죠. 다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전에도 다 집에서 낳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의문이 든다면 하지 마시라고. 그 출산 병원에서 자연주 출산했을 때는 당직 의사 선생님이 절개. 이거 해부 절개를 하고 왜냐면 힘주기 1시간 반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자르면 금방 나온다 해가지고 저도 아 그냥 한번 잘라서 빨리 해주세요 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해서 그래서 해부 절개하고 그렇죠. 났는데 그 절개한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팠거든요. 맞아, 한 달은 불편했어요. 한 달 동안 도넛방석이 앉아 있어야 되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사실 가정분만 하면 가정 출산하면서도 그 해부가 지금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연적으로 살짝 그때 절개했던 부분이 살짝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꼼꼼하게 잘 꾸며주시기도 했고 자연적인 열상이어서 그런지 그치. 정말 별로 안 불편했어요. 그치. 별로 도넛방석이 필요가 없었어요. 피부 층만 조금 나갔으니까 그 밑에 근육이 나가거나 질 내벽까지 나간 게 아니라 그때 피부만 좀 그 미어 꾸몄던 그 부분에 피부에 신장성이 떨어져 고기가 좀 찢어졌지.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그죠. 아니, 절개를 하면 다 잘리잖아요. 그죠, 잘리죠. 깊게 출혈량도 많아지고. 네, 근데, 아니, 이게 해음부가 찢어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왜 해음부 절개를 하는 이유가 다 뜯어질까봐, 막 하음까지 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질까봐 그런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훨씬 안 불편하고 편했어요. 근데 그게 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을 내 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아기 머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지. 나왔다 하면서 아이 머리가 엄마 회음부 근육 골반 저근을 아기 머리가 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 근육에 긴장이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되면 혈관도 얇아져 가지고 출혈량도 적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찢어져서 산모들도 모르거든 왜 이게 자연 마취가 돼버려 회음부가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런 맞아. 느낌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회음부가 확 열리게 되면 불타는 느낌처럼 확장이 돼버리면 고비만 넘기고 나면 아이가 부드럽게 나오게 되면 설사 찢어지더라도 예쁘게 길만 쫙 나간다는 거죠. 저는 여태껏 조산 원생활을 해봤지만 회음부가 파열된 산모를 경험한 적은 없어요. 이게 파열되는 게 뭔가 외부적인 압력으로 그렇지 그게 더 강하지. 돼서 파열이 되는 그쵸, 거지. 자연스럽게 하면은 그쵸.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 대신 거. 이제 산부 회음부를 보고 좀 살성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받을 때 자세도 또 중요해. 어떤 자세가 이 엄마 회음부에 그 강한 압이 좀 적게 갈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좀 스킬과 사모님의 이제 서로의 호흡이지. 그런 게 좀 조화가 이루어진다면은. 태반도 산모가 하혈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면 강제 탈락을 시킬 필요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궁이 알아서 수축해서 탈락을 시켜주면 자연 탈락은 자궁 태반 엽이 깨끗하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출혈이 없는 거. 그렇지. 내가 안을 긁을 필요도 처음 봐, 안 봐도. 내가 처음 반받지 않아놓고 나서 그치? 근데 처음 보러 갔을 때 다음날 보러 갔을 때 깨끗했어요. 그렇죠. 나는 한 게 내가 한 게 없고 그냥 나는 기다려준 것 뿐인데도 저 자궁이 알아서 자기 몸에 남아 필요 불필요한 그 찌꺼기를 다 내보낸다면요. 그 과정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러면 산모도 고통이 없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고통이란 게 없고 오히려 출혈량도 되게 적고. 시원했어요. 그렇지 태반 나왔을 때. 산모들이 태반 나왔을 때 고통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시원해. 시원해. 그리고 그 나온 태반이 그 온기를 회음부를 가까이 대주면 그 태반이 찜질해주고 회음부를 온찜질을 그리고 온찜질을 해주잖아. 그리고 그 태반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나는 보여줘도 주고 이 태반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태반 붙어있는 채로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우리 아이를 키운 그 소중한 공간인데 이제 생각을 조금 태반이 엄청 크더라고요. 크니까 애기도 크지. 그 태반이 큰 만큼 애기도 크고 돼지도 크고 아이도 크고 그만큼 자궁 내부가 넓게 분포해서 영양을 충분히 빨아들인다는
지금 제 출산 영상이 조회수가 300만이 넘고 댓글도 300개가 넘게 달렸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신기했던 게 태반이었어요. 태반 처음 본다고. 맞아요. 태반 너무 크다고. 아이를 넷을 낳는 산모도 태반, 자기의 태반을 본 적이 없다잖아. 그 아기를 열 달 동안 먹여 살린 건데 그거를 볼 기회가 없다는 게 참 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을 앞둔 산모님들에게 조산사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긴장을 푸시고. 긴장. 아이가 누구를 믿고 나올까? 아이는 엄마만 믿고 나오겠죠. 그렇죠. 모성애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나 믿고 나온다. 아이를 믿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도 믿어주고, 자신의 몸과 아이의 소리에 진통할 때 조금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몸을 움직여줬으면, 긴장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게 가장 큰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출산을 남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의료진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준비도 하고, 본인 스스로의 몸과 아기를 믿고 몸을 움직여주고 긴장을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아기를 잘 놓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하는 게 그게 사실은 태교 아닐까? 건강하게 먹고 그쵸?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고 그게 태교예요. 내가 특별히 어디 가서 뭐 배워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게 태교가 아니라 엄마가 건강 식단을 가지고 임신기간을 행복하게 보내 그게 정말로 좋은 태교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 행복한 임신기간이 출산까지도 행복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냥 소중하게 본인 내 몸을 이제 결정하게 도와주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참 출산이란 건 위험하거나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그냥 행복한 과정, 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행복한 축제 날로 맞이하게 도와주면 안 될까? 아기의 첫 생일, 그냥 가족의 행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우리 출산한 그날 당일날 조그마한 파운드 케이크 사놓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했거든요. 그런 그냥 평범한 하루 중 하나였고 그 하루 중에 조금 특별한 가족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날이. 너무 추억이 되고 좋았어요. 저하고 출산할 때 같이 오는 아이들은 제 근무 때 이제 직동으로 온 아이들은 아, 이 친구가 또 나를 보러 왔구나. 정말 고맙구나. 건강하게 만나자. 아이가 엄마 지를 통해서 세상을 딱 볼 때 내가 내 얼굴 먼저 보잖아. 내가 먼저 확인하잖아. 나하고 눈 맞춰주잖아. 정말 고맙구나. 건강하게 나와서 고마워라고 생각하면 나 너무 예쁜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어제도 아르케도 주사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직 안 연락 오는데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도와줘 의사분도 고맙지만 같이 곁에 있어서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남편이도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다면 그 산모의 주사는 성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아기를 통한 이제 엄마로서의 그 새로운 인생이 활짝 열린 거야. 정말 행복한 출산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아로서의 첫 걸음마를 행복하게 시작하느냐 아니면 조금 힘들게 시작하느냐 그게 출산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그런 걸 좀 알아서 좋겠어. 산모의 출산의 기억이 어떨까 저분이. 그리고 현진님의 이런 영상들이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본인은 그런 용기를 못 내더라도 또 대리만족 내지는 이러한 출산도 있거나 어떤 예비 산모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꼭 가정이 출산이 아니더라도 나도 이런 환경에서 놓고 싶다 나 병원에다 이런 거 요구해야지 그러니까 목소리를 조금씩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출산에 저는 가장 근본 원인은 행복한 출산 뿐만 아니라 환경을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